강원FC가 FC 서울과의 시즌 13차전 경기에서 경기 막판 터진 제리치 선수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1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강원은 후반 들어 줄기차게 몰아친 끝에 종료 직전인 44분 제리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시즌 전적 5승 2무 6패를 기록한 강원은 8위를 유지했습니다. 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시즌 14차전을 치릅니다.